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실제 사례들, 기억나는 사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었던 사례들 위주로 좀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특히 문제되는 가정폭력은 집안 일이인가? 아니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신 거겠죠? 네. 뉴스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딸이 아빠를 벌주세요 하고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저도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정폭력은 정말 집안일 맞을까요? 그럼 죽어야지만 이게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예, 아주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경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가슴 아픈 사건들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폭력 상황을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와서 문을 두들기고 남편에게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고 별일 없습니다. 그럼 아 그러세요? 수고하세요? 그럼 가버리고 또는 긴박하게 지금 폭행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면 경찰이 와서 두세 시간 동안 지키고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돌아와서 좀 더 끔찍한 폭력으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디지털 성범죄 보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하러 가면 그렇지 않아도 강력계 형사분들 수사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저한테 왔어요 라고 사실 그 경찰분도 너무 바쁘시니까 힘들고 이렇게 했겠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피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제는 경찰서 찾아가시면 최우선적으로 해줄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정폭력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놓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그냥 지시만 하시면 되나요? 그건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국회의원들이 수용을 해서 법도 바꾸고 경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복. 어떤 보복인가요? 우리나라가 그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범죄 피해자, 특히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이 필요한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교육과 국방 예산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요. 대부분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가해자를 가두기 위한 어떤 교도소를 짓고 교도관을 증원하는 그 비용,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과 시설 비용, 이 부분은 늘리려면 어디서 나오냐면 복지 예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아쉽기도 하고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특성마다 예컨대 쉼터가 필요하면 미분양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자원봉사단체들이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다든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이 모아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자기 시장들한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그 지역의 체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시장님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주민. 청와대에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어릴 때는 이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형사정책상에서 이런 데이트폭력 유형이라 일컬어지는 범죄들이 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사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이 법집행기관에서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냐면 가정폭력과 비슷한 논리구조예요. 개인 간의 문제 아니냐. 그리고 소위 연인 간의 싸움이면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면서 가정폭력을 경시하는 것처럼 연인 간에 싸우다가 또 뭐 화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도록 맞아가지고 신뢰가지 않는 바에야 개입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데이트 상대의 남자가 상습 폭력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여자가 데이트 폭력이 의심될 때 경찰 관서에 상대방 남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외국에는 도입된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도입 가능성의 여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벤지 포르노든 디지털 성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이런 이름이 붙고 그것이 우리가 이 여론에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 피해자들이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없었어요. 내가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조차도 없었는데 내가 받는 피해가 바로 데이트 폭력이었구나. 내가 받는 폭력이 리벤지 포르노였구나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 문제의식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서 청원,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와 국회도 대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대책을, 선생님, 대책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그러면 취해야 하는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나 칭찬 받았어. 자, 제가 몇 가지 설명했었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고지 제도, 그다음에 위치 추적 전자 감독 제도, 그다음에 데이트 성폭력에 관해서 저 범죄 정보 공개하는 거, 이거를 말입니다. 여론에서 들끓으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토의하고 국민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캠페인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줄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다 한 겁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미국도 영국도 다 피해자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딛고 국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다른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주민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대신에 그 강력한 자원이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지속적인 관심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지쳐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직장 동료들과 관심사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그칠 게 아니라 그럼 우린 뭘 하지? 응? 동네 아빠들끼리 일찍 퇴근해서 맥주집에 가 있지 말고 차라리 동네를 한 바퀴 돌자. 운동도 되고 지역에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없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관심이라는 건 강력한 힘이거든요. 국가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그 무서운 이 힘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법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제정하는 데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문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조인이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그 변화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아주 우수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바꿔다오 하면 국회의원들은 검사 출신 또 이 사법시험 출신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된 업무상 위력 간음죄도 정말 문제가 뭐예요? 비동의 간음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잖아요. 비동의 간음죄를 진짜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데 그냥 5년 에서 7년으로 올리는 그냥 간단한 개정만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성의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정말 그 갑질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간음과 추행을 줄이기 위해서 직장 문화를 바꾸고 갑질을 예방 차원에서 갑질을 처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제대로 잘 정비된 법을 시간을 두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론이 들끓으니까 국회 뭐 하냐 하니까 우리 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쉽잖아요. 글자 하는 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건 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검찰 출신이나 법률가 출신들로 이루어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만 법안을 심사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시민공청회, 전문가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법 전문가들, 국회의원분들께서 잘 다듬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법안을 만들기 전에 시민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이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형벌은 더 강하게, 어떤 형벌은 더 관대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살아있는 세상에 살고 있나 다음에 나와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확실한데 정당방위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없다고 하는 재산들이 가족들한테 갔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필요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일본은 교도소가 있는 지역에 땅값이 높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화가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계속 화가 나네요.